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규미 선생님이 선정해 주신 그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민 선생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논현역입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님, 논현동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논현동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모두 풍부한 곳인데요. 다양한 먹거리죠.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는 상권들이 발달되어져 있고 논현동 먹자골목과 또 전통시장의 영동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만큼 유명 인사부터 대기업까지 부동산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건물도 살펴보겠습니다. 논현동 중심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인데요. 세대별로 도어락이 설치돼 안전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입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가까이에 주요 상권이 형성돼 있어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강남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구와 기업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서초동의 롯데칠성부지 개발입니다. 삼성동 한전부지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함께 강남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강남권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강남구 논현동.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수익형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선택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 대형 개발의 호재로 인해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강남구 논현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강남인데요. 강남에서도 이 논현동이죠. 논현동에 또 통건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기대가 되는데 개요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네, 강남구 논현동의 통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대지는 좀 넉넉한 편입니다. 264.5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연면적은 439.33평방미터이고요. 층수는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5층 건물입니다. 준공은 2013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3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논현동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많은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총 원룸 15세대로 이루어진 원룸형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264.5평방미터로 강남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연면적은 439.33평방미터로 총 5층까지 원룸으로 이루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2013년도에 1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1층은 피로티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원룸이기 때문에 임차라든가 단기 임대가 가능한 풀옵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룸에 어떤 여성이라든가 직장인들이 겁내지 않을 정도의 안전시설, 또 CCTV라든가 어떤 도어락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1월에 준공이 완료되어 지만 리모델링이 한번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각 호실마다 정돈이 잘 됐다, 관리가 잘 됐다라는 느낌을 갖고 이런 곳에서 임차 수익으로 노년을 좀 보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직장인들이 한번 들어오면 별로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꾸며진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13년에 준공이 됐고요. 총 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중에서 원룸이 15형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자, 건물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 논현동 일대 조금 더 넓게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이 또 강남구일 텐데 강남에서도 핵심 지역 바로 논현동이죠. 자, 그러면 입지 여건 어떤지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논현동의 원룸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룸형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져서 지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는 이미 뭐 업무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라든가 뭐 오피스텔 아닌 다른 형태의 가구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논현동의 통건물 같은 경우는 논현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뭐 2020년이죠. 내년에 바로 신분 당선이 노년 신사까지 개통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신사의 3호선을 이용한다면 바로 직접 압구정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바른 그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인데 오피스텔부에 치임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 칠성 부지 개발이라든가 이미 뭐 삼성의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쪽 같은 경우 뭐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두 곳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는 이런 통건물의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 시설에 뭐 있는 직장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리어 원룸을 더 지어야 하고 오피스텔이 부족한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거단지도 굉장히 옆에 근접해져 있습니다. 반포 아파트 단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집값, 통건물의 가격을 굉장히 든든하게 받쳐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거 공간뿐만이 아니라 녹지 공간도 굉장히 인접해져 있는데요. 학동공원을 좀 이용을 하신다면 강남 안에서도 좀 더 쾌적하게 내가 좀 더 쉘터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게 되실 겁니다. 논현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백종원 거리가 있을 만큼 먹자골목들이 잘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룸에 있는 직장인들이 밤에 나와서 직장 이후에 휴식 공간들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영동 전통시장이죠. 재래시장의 즐거움도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즐거움이 많은 그런 곳이 많은 곳이고 또 직장인들이 좀 더 사람다운 삶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결에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입지뿐만 아니라 호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강남권에서 더블 역세권이 되거나 여기 하나 더 추가될 만한 지역은 이제 찾아보기가 좀 힘들 만큼 이미 다 발표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내년이죠. 2020년도에 신분당선 연장의 효과로 논현역이 이제 1단계에서 바로 개통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통의 효과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 직전 연도죠. 2019년도에 투자를 하신다면 같은 수혜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 있는 국제 업무지구도 같이 그런 호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근접지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차에 대한 걱정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차임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논현동 일대 입지적인 환경, 이미 완벽한 입지에다가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호재들이 참 많다는 사실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통건물 가격 분석까지 도와드릴 텐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격은 정말 깜짝 놀라실 만큼 이 대지면적에 이 정도 가격밖에 안 되라고 할 만큼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참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건물입니다. 원룸 한 개씩을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룸 15개를 내 마음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차후에는 다시 증개축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86평의 대지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대지를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로만도 예상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32억 원을 책정을 했고요. 예상 임대가는 현재 시세대로 4억 7천만 원에 월 8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액은 13억 원 정도를 예측을 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14억 3천만 원 정도면 15세대를 거느릴 수 있는 임대인의 어떤 위치가 통건물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